최근 김준호와 김지민의 열애 사실이 밝혀져 화제인 가운데 김지민의 굳성남이 김준호와 방송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. 19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서는 김준호가 김지민과의 연애담을 공개했다. 돌싱포맨과 사랑 중 하나를 택하라는 출연진들의 강요에 김준호는 과감하게 김지민을 선택하며 찐 사랑을 과시하기도 했다. 게스트로 등장한 허경환은 준호 형과 함께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라고 운을 떼며 심상치 않은 발언을 할 낌새를 보였다. 허경환은 이어 개그 콘서트에서 꽃거지 코너를 할 때 김지민과 친해졌다. 우리가 50살 전까지 결혼을 안 하면 너랑 나랑 결혼하자고 약속까지 했다라는 폭탄 발언을 날렸다. 42살이 되니까 그 말이 현실화되는 줄 알았다는 허경환은 하지만 지민 씨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준호 형에게 갔다고 말해 김준호의 멱살잡이를 부르며 웃음을 자아냈다. 김준호를 향한 부러운 놀림은 계속되었지만 김준호는 굴하지 않고 김지민이 내 마지막 사랑이다라며 김범수의 끝사랑을 열창했다. 김준호는 코미디언 부부 중 17호가 될 것을 다짐하며 진정한 사랑꾼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. 현재 알려진 코미디언 1호 커플은 최양락과 팽현숙 부부다. 문혜중 기자, 허프커리어@gmail.com